안녕하세요, 이트입니다. 오늘은 이 워치로, 아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와. 여러분. 여러분의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마우스처럼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이게 갤럭시 워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맥북에서도 동작을 하고 아이패드나 아이폰도 당연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 폰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게 무료입니다. 방법도 너무 쉬워요. 그냥 갤럭시 워치 스토어에 들어가서 와우 마우스라는 걸 깔면 돼요. 그 뒤에 앱을 실행한 다음 여기 보이는 블루투스를 켰고 연결이 필요한 기기의 블루투스 설정 창에 들어간 다음에 이 갤럭시 워치를 연결하면 끝입니다. 이외에는 이렇게 마우스 버튼을 켜주기만 하면 기기가 이 워치를 일종의 블루투스 마우스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제스처에 따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커서가 움직입니다. 여기서 뭔가를 클릭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손가락을 꼬집으면 네, 클릭이 됩니다. 태블릿이나 폰에서는 이 꼬집기가 터치를 대체하죠. 그리고 맥과 아이패드를 붙이면 유니버셜 컨트롤이라고 해서 아이패드를 맥 보조 모니터처럼 쓸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워치앱을 딱 실행하면 마우스 커서가 옆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재밌는 건 이 갤럭시 워치를 갤럭시 탭에 연결하는 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워치앱을 켜고 블루투스를 켠 다음 탭에서 워치를 선택하면 요거거든요. 네, 이렇게 강제로 삼성 자체 갤럭시 웨어러블 앱이 뜨게 되면서 연결이 안 됩니다. 삼성 태블릿은 워치랑 연결이 안 되게 막혀 있는데 이게 명색의 갤럭시 워치인데 갤럭시 탭이랑 연동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럴 거면 왜 강제로 앱을 연동해 놨는지 모르겠죠. 여튼 지금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손을 이렇게 쭉 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 붙여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을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맥이나 컴퓨터에선 마우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뭐 포인트 이동 속도를 올리려면 별도 앱 같은 거 깔 필요 없이 패드나 노트북의 자체 마우스 설정에서 호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스크롤이 약간 어설픈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스크롤이 하면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젤 가장자리를 돌리면 스크롤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거는 확실히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 동작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핀치 홀드라고 해서 커서를 쥐고 움직이는 기능까지 구현을 해야 하는데 이건 제조사 측에 따르면 곧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시계를 오른손에 찼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기 때문에 마우스 역할을 대신하는 이 워치 역시 오른손에 차는 게 훨씬 익숙하더라고요. 만약 왼손잡이다? 그럼 앱 설정에 들어가면 이걸 어느 손에 찰지, 왼손에 찰지, 오른손에 찰지 결정하는 옵션이 있으니까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이 기술 그래 신기한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워치가 마우스 되는 거 그거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와우마우스 앱의 개발사인 더블포인트에 따르면 이 앱에는 스마트워치에 달린 자이로 센서의 움직임을 마우스 커서의 위치로 바꾸는 알고리즘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자체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손목의 위치와 여러 동작들을 스마트워치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 인식 기능을 활용하면 스마트워치를 단순한 마우스가 아니라 거의 모든 기기를 위한 공용 컨트롤러로 변신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전구를 껐다 켜는 기능은 개발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발자용 킷의 데모 중 일부인데요. 필립스 휴 브릿지와 연동하면 단순히 이렇게 핀치 동작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명의 밝기를 손목의 움직임을 통해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죠? 이 기술이 IoT 장비와 제대로 결합하게 되면 휴대폰을 꺼내서 켜고 이럴 거 없이 그냥 워치를 착용한 손을 꼬집거나 돌려서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VR 관련 장비에 적용하게 되면 스마트워치가 꽤 괜찮은 VR 컨트롤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그 자체로도 기초적인 마우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VR 장비, 특히 가볍고 저렴한 선글라스형 AR 같은 경우에 기기 조작에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몇몇 기기들은 핸드 트래킹이 안 돼서 조작이 되게 까다로운데 이런 앱을 깔면 조작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앱 개발사에서는 여기에 더해 꽤나 재미있는 데모를 내놨는데요. 바로 이 앱과 퀘스트 프로를 이용해 비전 프로와 비슷한 시선 추적과 핸드 트래킹 조작 방식을 구현한 앱입니다. 이게 퀘스트 프로에는 시선 추적 기능이 있지만 핸드 트래킹과 결합된 기술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손가락 핀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는 와우마우스 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이렇게 눈으로 사물을 추적하면서 핀치 기능을 활용해 오브젝트들을 집어내는 짭 비전 프로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퀘스트 프로의 데모 앱을 깔아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버블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집으면 오! 버블을 보고 손가락을 탭하면 버블이 터집니다. 아, 네, 아유. 근데 이게 비전 프로에 비하면 약간 확실히 좀 불안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그래도 동작하는 거나 이런 거는 되게 비전 프로랑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제는 TV 앱에 들어가서 한번 내려서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이것도 되게 비전 프로 앱이랑 작동 방식이나 표현 방식이 되게 비슷하네요. 뭐 해상도나 이런 게 훨씬 떨어지긴 하지만은 네, 이 정도면 되게 눈으로 보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탭을 하면 꺼집니다. 신품 기준 퀘스트 프로가 $1,000, 갤럭시 워치가 $300 안쪽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가격의 비전 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셈이죠. 특히 앞서 말했던 핀치 홀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VR 기기에서 꽤나 다재다능한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이 스마트워치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사소하지만 괜찮은 게 이 스마트워치는 진동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겠죠. 생각해보면 IoT나 VR 같은 장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작업하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리모컨 같은 존재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스마트워치가 사용된다면 현재로서는 건강 보조에만 머물러 있는 스마트워치의 기능들이 한층 더 확장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VR에 오랫동안 진심이었던 메타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근육의 움직임이나 전류량을 측정해서 이를 이용해 VR 장비를 조작하는 매우 정밀한 형태의 손목형 컨트롤러를 개발해왔는데 거기에 비할 바는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존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는 것도 꽤 괜찮은 대체 기술이 되리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미래가 기대되는 앱이자 기술인 셈이겠죠. 여튼 몇 가지만 추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갤럭시 워치 4부터 6까지는 앱 개발사 측에서 정상 작동을 보장하고 이외에도 웨어OS가 깔려있는 안드로이드 워치라면 이론상 작동은 가능한데 몇몇 안드로이드 워치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해요. 픽셀 워치는 업데이트 후에나 가능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이걸 켜고 조절할 경우에는 꽤나 빨리 닳습니다. 연속으로 켜두고 있으면 3, 4시간밖에 안 가니까 조작을 안 할 때는 버튼을 끄는 편이 좋겠죠. 참고로 퀘스트 프로용 이 데모 앱도 그렇고 앞서 보여드린 전부 데모도 그렇고 이 SDK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갖고 저희 조연출이 개발사랑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이거 구현하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네, 그래서 구독을 부탁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애플워치에는 이 앱이 없어요. 개발사에 따르면 애플워치를 블루투스 마우스나 기타 입력 장치로 작동하는 게 막혀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워치 9 같은 거 보면 더블탭이라 해갖고 비슷한 기능이 있는 만큼 좀만 풀어주면 애플워치에서도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쉽긴 하네요. 여튼 여러분은 이 앱에 대해 그리고 이 앱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걸음수 측정, 알림 셔틀에 불과한 스마트워치 제품군들이 이런 기술로 인해 새로운 미래를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어쩐지 저는 이쯤 되니까 삼성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갤럭시 링이 떠오르는데요. 뭐 요거는 제품이 나와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밌습니다. 실용적이진 않아요.